저는 삼국지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은 저놈의 목을 베라.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감수광, 서구의 독서광, 윤주무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문득 사서분들 일하는 걸 봤는데 책 보면서 저렇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다, 왠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가시죠. 사서 고생 한번 하러 왔습니다. 거만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김서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선생님께 하나하나 이제 배우면 되는 거죠? 오늘은 한 100권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100권이요? 네. 하룻밤인데? 책을 꺼내서 여기에 올려놔 주시면 되시고요. 예. 저는 이쪽을 좀 꺼내.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요? 여기 위에 있는 책들하고 요 두 번째 판에 있는 책들 몇 예. 권인지 세주셔야 돼요. 이렇게 종이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 책 제목이 적혀 있어요. 예. 아. 예, 그거에 맞춰서 여기다가 책에다가 사이에다가 꽂아놔 주시면은 다음에 예. 찾으러 오시면 저희가 그래서 예. 그분 거를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상호대차는 예. 가까운 도서관으로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저희가 그 책을 찾아서 거만도서관 예. 보내드리고 아...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어요. 작은 북트럭에 날 올려놨는데 예, 예. 예예. 북트럭이라서 겁나 큰 건 줄 알았더니 요런 거 요런 거. 근데 이것도 예쁘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책이 구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죠? 네네. 성남입니다. 성남. 그리고 이건 신곡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거만도서관 책을 요청하신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을 저희가 미리 찾아놔야 이따 오후에 또 보내거든요. 그쵸,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암호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찾아. 지금 요 책은 북돌임으로 신청하셨다가 어제 택배 받은 책이에요. 예, 예. 이 책을 지금 간막 처리를 하고 택배로 책을 신청을 아... 하시면은 저희가 택배로 포장해서 아... 보내드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지금 먼지 털면서. 아, 신기하다. 저희가 북박스는 무인 도서 보관 캐비넷인데요. 아~ 원하는 책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분류해서 캐비넷에 넣어드리고 아~ 문자를 보내드려요. 아~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문자에 표시된 비밀번호로 열고 책을 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출퇴근길에 많이 이용을 하세요. 한 달에 책은 몇 권 읽으세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달에 한 권, 그러니까 1년에 12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신다. 네. 저는 삼국지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은 저놈의 목을 베라. 아니십니다. 나 8시에 와가지고 지금 한숨도 못 쉬었어. 야, 책 또 겁나 많다. 책이 또, 이게 각 도서관에서 온 책들이구나. 와. 이제 또 뭐 하나요? 저 젠장. 이제 북박스 온 거를 이제 분류 작업하시면. 아. 최강이. 이게 공통점이 있네. 뭐 하다가. 제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죠, 도태. 스마트 도서관하고 북박스에 책을 넣어 가는 거고요. 저희 차량에다가 책 싣고 한번 떠나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떠나볼게요.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네. 아... 랜덤이에요? 아니면 그냥 만들고 싶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랜덤으로 아... 보내드려요. 반납함 열기 누르면 아... 다른 이용자분들이 여태까지 반납하신 분들 나오고 2번이잖아요. 만드신 바코드를 인식 시켜주면 책을 넣어서 받아주면 그치. 자동으로 문자가 가고 끝이 받아주시면 끝나요. 예, 예 안 눌러도 돼요? 예 하면 돼요. 이제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스마트 도서관이고요. 네. 여기 있는 책들을 자유롭게 꺼내서 보실 수 있는 도서관이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책을 교체를 해드리고 있어서 와. 그 다음에 이거 책을 순서는 필요 없고 그냥 잘 예쁘게 놔주세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읽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책들을 이제 보수를 할 거거든요. 사실은 별건 없습니다. 그냥 테이프 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목공풀 이쪽 면에다가 한번 발라주고요. 일단은 요거는 목공풀이 마르고 나서 테이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넣어주시면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고객님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반납 처리 하세요. 네.
5건 올려주셨고 오늘은 저희가 두 배로 대출 데이라서 됐습니다. 아, 그리고 더블로 가?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저희가 오늘은 10건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고객님들 오시면은 아, 네. 10건까지 대출 가능한 걸 알려드리면서 대출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야기방이고요. 이따가 4시부터 거망동 책꽃기비 선생님들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실 거예요. 주민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인데 여기서 동아고양 수업이 있을 예정이라서 그 준비를 좀 같이 해주실 거예요. 되게 문화 프로그램이네요.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 저희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네, 아이들은 여기 바닥에서 방귀쟁이 면허. 이것도 약간 좀 자극적이잖아요. 아이들이 또 자, 이제 해볼게요. 책과의 사투를 버려봤는데요. 초인분들이 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계속 뭘 하시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네. 시간 단위로 쪼개서 이제 정확한 스케줄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좀 촉박하게 움직여줬는데 다행히 잘 같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저희 서부 관내 도서관들 영화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도서관이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다시 도서관이 북적일 수 있게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구민 여러분 서부TV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